원래 영어식 표현은 덤벨 사이드 라터로 이래요. 미국 애들한테 레터럴 그럼 못 알아듣더라고 걔네들. 덤벨 사이드 라터로. 거기서 할 건데 누가 할 거야? 이 덤벨 사이드 라터로는 이거는 보디빌딩의 꽃이야. 이거 배워야 돼. 해볼 사람? 응. 어. 해보세요. 아까 일찍 와서 하던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남을 할 게 없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제 덤벨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덤벨이 덤벨 모양이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게 이제 또 옛날에 우리 그 덤벨 사이드 레터를 할 때 보면 뭐 손목을 뭐 이렇게 주전자 물 따르는 자세를 취해라. 뭐 이 엘보는 약간 벤트를 하고 약간 요 앵글이 이렇게 업될 수 있는 이게 슬라이스 앵글 업을 해서 저 측면 삼각근의 어떤 참여율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그렇게 했더니 충돌 증후군만 생기더라고. 예? 왜냐면은 충돌 증후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견갑골이 있는 거 아시죠? 견갑골 여기 있죠? 그러면 승모근이 여기 위에 덮여 있죠? 그 다음 SIT 알아요? SIT 회전근개 S 스프라스피나투스 그 다음에 I 인프라스피나투스 T 테라스마이너 이게 이제 SIT 그러니까 회전근개를 우리가 로테이터리 커프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SIT 이렇게 짧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SIT라고. 그러면 이제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이잖아. 근데 이제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이드 러터를 할 때 이 측면으로 어깨 관절을 이렇게 들면 요 승모근 밑에 있는 극상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사이에서 찝히면 그게 이제 이해하죠? 오 마이 숄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 안 가? 와, 운동들을 열심히 안 하나 봐. 뭐 이렇게 하면서 오 마이 숄더 이런 거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예방하려면 사실은 제일 안전한 어떤 사이드 로터 그 해부학적이고 의학적 개념에서의 어떤 사이드 로터는 이렇게죠.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아픈 만약에 이제 충돌 증후군이 심하고 어깨가 아픈 회원이 있다. 자기 PT 회원 가운데 나도 이거 아픈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라 이거. 대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극의 강도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다치는 게 최고야. 그죠? 그러니까 머신 써. 그렇죠? 자, 그래서 덤벨 사이드 러트를 할 때 아까 이제 약간만 요게 요렇게 됐으니까 요거 펴주고 그다음에 팔꿈치를 조금 더 구부리신 다음에 약간 덤벨의 모양이 요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프리웨이트를 이용한 충돌 증후군을 방지하면서 측면 삼각근만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 그 사이드 러터로는 원래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보겠지. 측면으로 계속 이게 가장 정확해 보이니까.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덤벨의 모양이 어떻게? 약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만 오면 돼. 다시 한번. 일부러 꺾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좋은데 지금 약간 높이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딱 올렸을 때 어떤 위치든 올려보세요. 이 바이셉이 거울과 수평이 되는 위치까지. 더, 스탑. 오죠? 더 올려봐요. 더. 와요, 안 와요?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주고, 내릴 때 하나, 통제. 예. 오케이, 굿. 이제 사이드 러터럴 부분에 관한 질문. 지금 너무 굉장히 잘했어요. 이 정도 동작이면 거의 뭐 퍼펙트한 동작이니까. 또 질문 없어요? 손목은요. 그 위치가 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위로 약간 오는 사람이. 손목은 수평 상태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이 손목이라는 게 이 손목으로 우리가 어깨를 다칠 수 있고 손목으로 인해서 팔꿈치를 다칠 수도 있어요. 뭐
어깨 그 숄더 프레스 부분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손목 전환은 두 개의 뼈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의 뼈지. 아, 여기 상완골 맞잖아. 상완골. 여기 하나 뼈죠. 위팔은. 아래팔 전완이라고 그러지. 이거 상완 그런다고 이거 하완 그러면 안 돼. 이건 대퇴지. 대퇴부잖아. 그럼 이건 소퇴야? 하퇴라고 그래 또 여기는 또. 명칭이. 이해하죠? 그럼 이제 상완. 그 다음에 여기는 하완이 아니라 전완. 그래서 forearm. 여긴 upperarm. 그럼 여기는 뼈가 하나인데 여긴 뼈가 두 개. 왜 두 개일까? 왜 두 개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손목에 이 회전이 없, 이게 통뼈로 돼 있으면 이걸 잘라봐. 이걸 잘라내라고. 그러면 이 위팔 하나 있지. 이거 갖고 뭐 할 건데? 아이 왜 대답을 안 하냐.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 주는데. 이거 이야기 되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여기 뼈가 두 개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데 두 개의 뼈가 있으니까 익스텐서 있고 아 이건 이건 플렉서죠. 여기 익스텐 그러니까 신근이 있고 굴근이 있잖아요. 한쪽은 당겨주고 한쪽은 밀어주잖아. 그죠? 두 개의 뼈가 있으면서 어떻게 회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번 돌아가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안 되지. 그러니까 브래켈리스가 딱 붙들죠. 그러니까 저기 문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반쯤 열고 놓으면 지가 알아서 닫히죠. 네? 네. 근데 완전히 당겨서 탁 걸면 걸리죠. 돌아가서 안 돌아오면 이 병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브래켈리스가 이걸 딱 제어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게 중립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면 여기하고 여기가 가장 5대5로 부하를 받기 때문에 팔꿈치에 주는 부하라든지 손목에 부는 부하가 가장 줄기 때문에 뉴트럴 그립으로 제가 프레스를 하라고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다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손목의 어떤 이 부분은 어떻게 중립 상태가 제일 좋다라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사이드 러터를 하더라도 중립. 떨어지거나 올라오는 건 no.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다음. 또. 어느 분은 이제 견봉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이드 러터 할 때 이렇게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견봉을 세운다. 견봉을 어떻게 세우나? 살짝 이제 분리도를 위해서 이제 좀 견봉을 세워서 이렇게. 사실 이제 바디빌딩적인 측면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그 측면사각근의 분리를 얻고자 한다면 사실 사이드 러터럴도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이드 러터럴보다는 저는 케이블이나 머신 같은 걸 써가지고 그 근육 부위를 분리해내려는 그 노력을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왜냐면 이런 운동 자체가 좋은 운동이는 맞아요. 근데 제가 1984년도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1984년. 84년생도 없겠죠, 여긴. 1984년도. 그때 체육관을 가보면 벤치가 5대, 덤벨만 5개. 그 다음에 스쿼트가 있는데 이렇게 옷걸이로 된 스쿼트 있죠. 네. 옷걸이식으로 된 거. 한번 짊어매고 뒤로 나오면 무조건 앉았다 일어나야 돼. 아무것도 없어. 나를 보호해 줄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앉았다 일어나야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일어나야 돼 무조건. 알겠지? 예. 그리고 벤치만 있어요. 벤치. 그 다음에 뭐 풀다운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그리스 같은 거 그 관장님이 막 그 쇠줄에다가 막 그 그리스 같은 거 발라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한번 묻으면 완전 그냥 뭐 큰 상처를 입죠. 그 옷 버려야 돼. 아, 지워지지도 않아. 이제 그런 체육관에서 막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고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바벨 덤벨밖에 없었어요. 바벨 덤벨만 한 거예요. 계속 바벨 덤벨만. 그러니까 뭐 개입시키고 해도 막 하다 보면 유전적으로 또 사이드 러터를 하는데 어떤 애는 승모근만 좋아져. 그럼 야, 넌 승모근이 타고났다. 결국 이 포즈만 잡아요, 걔는. 근데 이제 여기가 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디빌더로서 필요한 몸은 어떤 특정 부위가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이 발달되고 그 발달된 근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대칭을 이루면서 균형 있게 아름다운 몸이
바디빌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몸을 만들어야지 막 힘쓰는 거 있잖아. 아유, 남자는 힘이야. 결국 막 힘쓰는 운동을. 그러면 몸 자체도 힘만 세지는 스트럭처가 돼. 뭔 말인지 알죠? 야, 쟤 힘 잘 쓰게 생겼다. 이렇게 생기는. 그 다음에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육은 안 좋아지고 자꾸 힘만 세진단 말이야. 그럼 뭔가 그건 루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뭐 2일 격일제로 해서 세트법을 올려놨는데 그냥 그걸 보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고 그걸 보면서 뭔가를 느끼셔야 돼. 아, 이게 설명을 한번 듣고 그 영상을 보는 거하고 그냥 영상만 본 거하고는 틀려요. 왜 그렇게 하는구나. 왜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세트법을 굉장히 강조해요. 세트법. 세트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어떤 그 하이퍼트로피의 8에서 12. 그 8에서 12를 한 번 반복한다고 해서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최적화된 세트는 이미 3에서 6세트라고 그것도 보고가 돼 있어. 그럼 3에서 6세트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그 운동 방법을 조금 더 효율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중간 휴식을 줄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훈련 강도를 높이려면 무겁게 드는 어떤 이런 노력보다는 8에서 12회를 드는 어떤 무게를 선정해가지고 중간 휴식 없이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트레이닝 발륨을 올릴 수 있는 훈련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론인 거지. 무거운 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70kg 가지고 12개 하는 것보다는 80kg로 12개 하는 게 좋고 80kg보다는 90kg 갖고 12개 하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제 근데 그러한 무게의 증량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건 세월의 반복의 결과예요. 경력이 쌓여야 되고 체중을 늘리기 위한 어떤 뭐 식사량의 조절이라든지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당장 그걸 갖다 얻으려고 그러면은 사실 그건 욕심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목을 마쳤습니다. 네. 그냥 쭉 드셔야 돼. 손목 꺾지 말고. 자, 그만. 자, 이제 요게 이제 양손을 하니까 이제 양쪽에 신경을 다 써야 되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손은 꺾이고 어쩌 손은 안 꺾이고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여기다가 손을 잡고 한 손씩. 그래서 조금 한 손으로 할 때는 약간 앞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절로 가세요. 더 이쪽으로. 이쪽 발도.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쭉 들어버리면 돼. 더 들어, 더 높이 드세요. 손목 피고. 그 다음에 시선은 가급적이면 여기 뭐 자기, 이게 거울이 아니지만 자기 이두가 저 거울에 수평이 되는 위치. 제 영상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제가 팔이 좀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두가 이렇게 할 때 약간 요렇게 놓고, 요렇게 들어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하고 저하고 팔을 똑같지 않잖아.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높이 보이는 거니까 조금 더 들어야 돼요. 팡 들 나가면 이게 탄성을 쓰겠어. 자, 그만. 자, 여기서 이제 정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생리학적인 이론.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좀 괜찮죠? 네. 네. 근육 섬유 안에 있는 스프링 모양의 수용기가 있어요. 머슬 스핀들 들어보셨어요? 일명 근방추. 해봐, 근방추. 근방추. 모르겠으면 오늘 네이버 가서 찾아봐. 근방추가 뭔지. 그건 유튜브에 안 나와요. 근육 섬유 안에 스프링 모양 같이 이렇게 근육 섬유 사이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생긴 그 근방추라는 게 있어요. 머슬 스핀들. 그래서 스프링이에요, 스핀들. 쉽잖아. 그죠? 그 다음에 텐던, 이런 그, 뭐, 이렇게, 인대 있죠, 인대. 인대 안에, 예를 들어서 근육 섬유가 쭉 늘어나면, 근육 섬유가 인대에 붙어 있잖아요. 얘를 쭉 잡아당기니까 인대도 어떻게 되겠어? 지도 찡 늘어나지? 근데 이게 무한대로 늘어나면 끊기는 거죠. 이해 못해. 그러니까 얘, 인대도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거나 또는 어느 정도까지 수축이 되면 더 이상 수축되거나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방어 기전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근육을 수축시킬 때
수축시켰죠? 100% 수축시키면 그 다음에는 바로 골지 텐던이 스핀들의 작용을 반대로 작용을 시켜가지고 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탕 하고 떨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통제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자,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러고 던지면 스피드가 나오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뒤로 꺾어갖고 뭐 하는 자세가 있잖아. 그리고 주먹질을 해.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고 돈 넣고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서가지고 이러고 때리면 힘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을 접어가지고 완전히 근육을 수축시킨 다음에 허리로 그냥 빵 때리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이제 근육의 그러한 그 특수기관, 그 수용기, 리셉터라고 그래요. 근데 고유수용기라고 부르죠. 프로프리오 리셉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고유수용기의 작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운동을 할 때. 그래서 바이셉 같은 경우에도 땡기고 쭉 펴서 완전히 신전시켜가지고 더 이상 얘가 늘어나면 스핀들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골지 텐던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탄성, 그 탄성 에너지가 거기서 이제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팡! 이렇게 올라오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내리는 속도를 천천히. 그러면서 충분히 익스텐션 시킨 다음에 팡! 하고 잡아당긴단 말이야. 이 탄성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탄성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육은 기시점이라는 게 있고 정지점이라는 게 있죠. 예? 네. 이두의 기시는 어디입니까? 이 안 깊이 상완골의 헤드에 붙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그래노이드 캐비티의 바로 위쪽 부분에 붙어 있다. 그럼 어깨 바로 여기 위에 뼈에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두가 뽑혀 나오면 더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삼각근 요 바로 안에 있는 여기에 이두가 이렇게 뽑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딱 섰을 때, 이 자연미로 섰을 때 이 팔이 굉장히 우람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려면 그냥 일반적 바벨컬 갖고는 안 되니까 덤벨로 바꾸는 거고, 덤벨을 이용해서도 어떻게 해? 인클라인으로 기대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지. 프리처 이거 백날 해봐야 여기만 나와. 아시겠어요? 아, 여기 피크를 올리면 이거 프리처 컬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인클라인 덤벨 컬 같은 거 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근데 다행히, 불행히도 아직 이두 근육에 관련된 토크 형태, 플레이트 로드에 지금 그 이두근이, 이두근 이게 여기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는 프리에이터를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사이드 러터를 할 때 탄성을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쭉 저항을 줬다가 여기서 팡! 쭉 했다가 팡! 근데 그걸 몸을 쓰려는 게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조금 더. 팡! 이게 팡! 올라가는 그런 느낌. 팡, 둘, 셋. 빵, 둘, 셋. 빵, 둘, 셋. 오케이. 이제 이쪽 팔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한 손씩 진행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훨씬 높은 중량, 오케이? 높은 중량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근육 탄성 같은 이러한 부분도 그 생리학적인 어떤 그런 기전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한쪽씩 하는 어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서 어떤 거? 집중이 가능해지죠? 예? 네? 그럼 그 집중은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계속해. 아이솔레이트. 에이, 아이솔레이션이 왜 고립이야? 분리. 예. 분리를 얻은, 아, 물론 아이솔레이트가 고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디빌딩 쪽에서 아이솔레이트는, 오케이. 그, 분리죠. 즉, 내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이 어깨를 어떻게? 분리. 세퍼라는 어떤 의미는 이제 넓은 의미의 분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전면은 전면, 측면은 측면, 후면은 후면, 이두도 상완에 있는 이두를 분리. 그러면 상완에 있는 이두를 분리. 삼두를 분리. 그 다음에 가슴도 분리. 광배근도 분리. 오케이? 대퇴부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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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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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이런 분리가 잘 돼야 좋은 보디빌더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탄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훈련 과정 중에 잘 사용을 하면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기시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그 근육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게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칼라크림 바르고 펌핑할 때는 이게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이긴 것 같아. 그죠? 근데 무대에 막상 딱 올라갔는데 나는 계속 서히 병풍이고 쟤만 불려나가. 아까 그 내가 이긴 애 같은 애. 그런 애들은 짜면 나오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런 빌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그런 그 탄성 같은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요런 점 잘 숙지하셔가지고, 1일차, 덤벨 벤트오버 레터럴 레이즈, 그 다음에, 리얼 델트 레이즈 머신, 바벨 숄더 프레스, 숄더 프레스 머신, 덤벨 사이드 레터럴 머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 둘. 업.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하나. 하나 더.